노화진 단백질이 많아지면 노화 기폭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네. 신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종류는 정말 많은데요. 그중에서도 인체를 이루는 단백질 중에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게 바로 콜라겐입니다. 콜라겐이 피부 미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사실 콜라겐은 글리신, 프롤린 등 다양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섬유성 단백질로서 인체 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세포와 세포를 잇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으로 몸속의 단백질을 보충해주면 노화 단백질을 예방해주겠죠? 그러면 동안도 되고 중년의 건강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콜라겐이라고 하는 게 뼈의 70%, 네. 관절 연골의 50%, 피부 진피증에는 90%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. 와. 그리고 사실 혈관도 대부분 콜라겐 단백질이 많습니다. 네, 콜라겐이라고 하는 게 몸속 곳곳에서 세포와 세포가 이렇게 서로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네.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골다공증, 고혈압, 동맥경화, 심근경색 뭐 이런 위험한 병들이 찾아와서 중년 건강을 위협할 수가 있는 겁니다.